최초인가요? 오른쪽 얼굴을 기울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서 그게 나 하여도 모르겠네. 눈물이 나. 아니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아다마스 연출을 맡은 박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수 역할을 맡은 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신 송수현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희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총괄 역의 허성태입니다. 대본과 신호흡을 봤을 때 굉장히 내용이 되게 꽉꽉 차 있었어요. 찍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으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볼 만한 도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출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성 배우님이 먼저 결심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좀 만나고 싶었던 배우라서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수라는 캐릭터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캐릭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또 출연에 결심하게 되었고요. 오빠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게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다마스 대본 보고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무엇보다 아다마스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맡은 캐릭터의 매력도 있었고 같이 나온 선배님들 캐스팅 소식을 보고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감독님의 전작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작업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감독님을 만나 뵙고 너무 재밌는 분이라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고요. 최총괄 역할이 악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악역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본방사수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찍었던 장면에서 그 BCG가 잘 돼서 흡족합니다. B가 없는 상태인데 영혼을 갈아넣은 CG팀이 훌륭하게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성 배우님이 연기하고 계시는 그 두 명의 쌍둥이 캐릭터들도 그렇지만 나머지 캐릭터들도 성격이 세거나 아니면 조금 서사가 세거나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서로 부딪히고 부대껴야지 이 서사가 만들어지는 구조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배우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저택이 기존의 드라마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길 앞에 있는 빨간색 구조물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거든요. 거기를 안 잡고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촬영하더라도 CG로 지워서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저게 없으면 좀 강점이 찍히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계속 졸랐죠. 저희 제작부랑 우리 프로듀서들한테 저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석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풀어내서 완성된 형태의 저 공간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화살인데다가 저희 드라마 제목이 아다마스니까 저희 구리게 나오면 드라마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경을 진짜 많이 쓴다고 썼는데 구현되기 어려웠죠. 한번 썼더니 부러지고 만들어서 또 한번 썼더니 부러지고 다들 눈물 짓고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고요. 마지막은 또 저희 그 눈물의 CG팀이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게 이 아다마스 대본은 정말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뭔가 우리의 활동 영역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나. 저희도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즐겼어요. 네, 그렇답니다. 에너지가 또 넘치는 감독님이셔서 지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더 에너지가 항상 있어서 그거 보면서도 저도 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느낌 들어서 으쌰 으쌰 막 에너지 넘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이 연기를 잘하셔요. 그래서 뭔가 연기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잘 모르겠는데 하면 보여주셔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눈이 또 크시잖아요. 악역 연기에 제일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감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뭔가 같이 움직여봐야지 알 수 있는 성격이라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 개샹 마이 웨이다 이거야. 개샹 마이 웨이 개샹 마이 웨이 샹 잘만 처먹네. 뭘 처먹? 우리 형님한테 형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여튼 그놈의 형님 환불은 두 명이 제가 나오는 씬을 보는 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냥 애초에 다른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화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부인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CG이고요. 네, CG죠. 한 사람이니까요.
스탠딩도 전혀 없었고요. 스탠딩 배우가 있긴 있었는데 움직이나 무빙 같은 것들이 너무 달라서 열심히 해봤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지성 형이 혼자 다 하셨고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것보다 1인 2역을 소화를 하지만 별개의 느낌이었어요. 두 주인공을 제가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랑 비슷하다기보다는 저에게 없는 점도 좀 부각시키면서 만들고 싶었고 조각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이네요.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작가님이죠. 이 집안에서 많이 할수록 위험해지는데 방금 더 위험해지셨어요. 처음에 되게 비밀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내고자, 그리고 신비? 투로는 되게 차가워 보이고 도도해 보이지만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을 감추면서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대본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해수의 감정을 조금씩 따라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이감이 있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파고 드는 게 해수의 캐릭터이지 않나. 해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그 교집합에 남은 게 서지혜 배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필력 영끌해서 몰빵했는데? 야, 이 자식아, 그럼 차인코한테 황후 못 가라 멘트를 어떻게 치래? 아니 왜 못 쳐요? 내가 싸대기를 치래 센터를 가래. 고장 말 몇 마디 껄끄럽다고 뺄 거면 앵커직 내려와야죠. 내려온대. 에? 여기서 오셨네. 운전이 좀 미숙한데요. 운전이 초반에 좀 피나는 씬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감독님을 좀 궁지에 몰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 역의 캐스팅에서 고려했다기보다도 그냥 이수경 배우가 좋았어요. 아직 수상하기 전에 기적을 극장에서 제가 빠르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배우, 신인 배우, 어린 배우였지만 이제는 되게 좋은 배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다 멸종하겠어요. 방금 간 거 걔냐? 회장님 백오록 대필 작가. 참 올드하다. 펜 떼지면 나도 쓰겠다. 아무튼 그 샌님 소설이라 이거지? 해송그룹의 보안 총 책임자고요. 우리 우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다마스를 찾기 위해서 조력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배신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있고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이 한벌이라 너무 편했고요. 제복이 저렇게 잘 어울릴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의외성? 지금은 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성태라는 배우가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는 악역으로 어쨌든 소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른 어떤 캐릭터를 한번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총괄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랑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성태 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인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락이 걸렸더라고요. 나쁜 징조네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건데 알아낼 방법을 고민해볼게요. 아름답네요. 나빴어. 착각했어. 묘해요? 애매해요. 그냥 이 정도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정원 씨, 이제 은혜수 씨를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의 느낌은 진짜 그 자체가 은혜수였거든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이렇게 우신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씬이었거든요. 실물이 더 낫죠? 라는 대사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NG를 좀 냈던 기억이. 저도 화원 씬이긴 한데 그것이 해수라는 인물이 가진 메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뻐서 또 장난기 발동을 아니 예뻐서 거기가 꽃들도 많고 했을 때 헷갈립니다. 가끔 저희 감독님은 연기를 안 보셔요. 아 예쁘다. 알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형한테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새롭게 잘생겼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아니 그놈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 기대 이상으로 무대 보내. 어? 놈이 누군데요?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기만 할 건가? 덫을 쳐야죠. 덫? 서로 걱정 끼치는 사이죠. 서로 같이 동행하는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수경 씨의 눈빛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항상 몇 씬을 찍으면서도 그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같아요. 모든 게 어쩌라고 그치? 아니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촬영장에 심지어 센터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놀토에서 만났어요. 놀토에서. 검사님 방으로 이제 찾아간 신이 있었거든요. 밖에서만 선배님이랑 찍다가 그 방에 선배님 계시는 걸 보니까 진짜 검사였지 이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 그 장소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다시 뭔가 수연이에 대한 감정 같은 걸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으로. 새끼가! 이 새끼 저 새끼 아무리 하셔도 사람의 본성은 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성을 정의하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의 트루컬러가 정해지죠. 허성태 배우님의 따뜻한 면을 알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못된 척하고 무서운 척해요. 근데 안 하는 말이에요. 되게 좋은 분이세요. 손에 오시는데? 아니 오늘 눈물이 나. 아니 아니야. 아 이제 허성태 배우가 변했다, 초심이 변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을 뻔한 적이 있어요. 투샷인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사실 약간 오른쪽이 약간 더 선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한번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이제 지성 배우님께서 계속 놀리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서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서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다마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허성태 배우님부터 시작해서 이수경 배우님, 서재 배우님 또 많은 배우들을 뵈면서 들었던 생각은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이 아다마스를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다마스에 많은 배우분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내주셔서 그런 진짜 그 무지갯빛이 가득한 저희 드라마입니다. 예의상 참아드렸는데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허! 참지 마! 어디 붙어보자고. 때리는 쪽 맞는 쪽 누가 더 질긴가? 맞는 쪽이 제가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권지수 씨한테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시트콤으로 만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많이 절제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장난치고 싶은데. 그리고 선배님은 철저하게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준비해 오셔요. 그의 대본을 보면 빼곡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다 적어놓곤 하시거든요. 어떤 한 씬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준비를 해오시는데 하면서 저도 또한 더 자극받아서 더 생각도 많이 해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그 배우들 간의 시너지가 아닐까. 진짜 농담 삼아서 우리 아다마스 드라마가 잘 되면 백상에서 꼭 상 타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뭐 농담 반이지만 그런 말씀 드렸던 게 되게 재밌고 제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던 부분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권지수님 대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맛깔나게 잘 살리셔가지고 할 때마다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여기 다 저택팟이라가지고 근데 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연이랑만 네, 정말 많이 와서 수연이랑만 붙어가지고 선배님이랑 웃음도 잘 찍었습니다. 이 집안엔 불법은 없답니다. 혜성원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대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 서희한테 당신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서희한테만 해당된 대사가 아니고 저희 인물들이 다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반전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당신 누구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관통한 대사인 것 같아서 기억이 나요.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자랑할 것들이 많고 뭐 우리 배우들도 자랑하고 싶고 뭐 다 할 것들이 많은데 드라마는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작가님의 생각이기도 해서 그것만한 미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드라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가 바뀔 거기 때문에 1부, 2부를 보신 다음에 한 9부, 10부를 보시게 되면 또 막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호 오라버니의 얼굴을 제가 영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난 마음 비웠어요. 난 마음 비웠어요. 아니, 너무 멋있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아직 안 보셨다면 다시 1회부터 다시 챙겨서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아다마스를 찾아라. 딱 짝수 회차 때 다음이 더 궁금하게 만들고 4회 때 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저희는 매회 다음이 아예 상상이 안 가서 그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4회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들보다 더 앞으로 더 스케일이 커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4화까지 아직 못 보셨다면 휘빈과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카리스마. 세련된 최초인가요? 오른쪽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1인 2역하는 지성 배우님의 연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둘이자 하나인 쌍둥이 형제의 진실 추적기 아다마스 매주 수목 10시 반 TVN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